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.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뉴파워 플라즈마입니다. 지난 연휴 전에 좋은 시세를 보여줬던 뉴파워 플라즈마,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 의견 나눠볼 텐데, 자, 뉴파워 플라즈마 한 분은 이 수소 플러스에서 보유 지분을 부각 때문에 오히려 뉴파워 플라즈마가 오늘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. 자회사의 성장성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. 뉴파워 플라즈마의 또 다른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 두 분께서 각각 주셨습니다. 과연 뉴파워 플라즈마 오늘도 연휴 이후에 좋은 시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,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연휴 잘 쉬셨죠? 네. 굉장히 긴 연휴 이후에 오늘 오랜만에 두 분이 나오셨는데, 자, 뉴파워 플라즈마 좀 일단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연휴가 워낙 길었기 때문에 뉴파워 플라즈마 올랐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, 일단은 왜 상승했는지 어떤 분이 먼저 좀 설명해 주실까요? 임순재 대표님이 설명해 주실까요? 네, 뭐 그날 뉴파워 플라즈마. 네, 뉴파워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 이제 일단 뭐 모회사의 이제 성장성이 이제 부각되는 와중에 이제 자회사에 관련된 부분이 좀 크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뭐 대표적인 뭐 국내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일단 플라즈마 관련된 이제 업체다라는 걸 뭐 다 많은 분이 아실 거고요. 네. 특히 이제 플라즈마 내 그러니까 챔버, 그러니까 반도체나 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이제 진공관을 챔버라고 하는데요. 그 챔버 내에 플라즈마를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데 그걸 이제 제거하는 그런 이제 장비를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상반기 매출이 상당히 좋습니다. 뭐 매출 1,400억으로 해서 뭐 작년 대비 230% 늘었고요. 영업이익도 뭐 124억으로 이제 100% 이제 늘어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일단 뭐 전방 산업이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제 업황 호조가 이제 가장 큰 원인이고요. 또 하나가 이제 신규 계열사로 이제 편입된 한국화이바의 이제 매출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일단 실적이 상당히 이제 개선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특히 이제 한국화이바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지금 복합제 관련 제조업체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. 특히 이제 방산 관련된 사업에 이제 비중이 좀 큰데요. 특히 이제 항공 우주 관련된 분야에 최근 들어 조금 매출이 좀 많아지는 이제 그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최근에 이제 나라호가 이제 아마 10월 21일에 이제 발사가 될 예정인데요. 그거 관련돼서 나라호에 이제 그 페어링을 비롯해서 이제 기체 부품 관련돼서 이제 납품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이제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향후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본업인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분야에 대한 뭐 성장성도 뭐 인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. 또 하나가 이렇게 이제 그 한국화이바의 이제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 이제 계열사가 그 삼원진공이라는 곳입니다. 네. 일단 삼원진공 같은 경우는 좀 비상장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 폴더블 폰에 들어간 이 UTG라는 이제 글라스를 이제 얇게 만드는 그런 이제 공정에 관련된 장비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도인 시스라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폴더블 폰에 이제 그 판매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 관련된 매출도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렇기 때문에 본업, 그 다음에 그 계열사에 관련된 그 실적을 둘 다 이제 기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향후 성장성 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일단은 뭐 기본적인 업황, 본업을 잘하고 있습니다. 뉴파워 플라즈마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와 관련돼서 이것이 긍정적으로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, 뭐 계열사나 자회사들도 잘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, 이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김민수 대표님이랑 매일 함께 말씀을 드리지만 본업뿐만 아니라 여기 플러스 알파를 항상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잘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. 네. 뉴파워 플라즈마도 그렇네요. 수소도 역시 엮여 있네요. 네, 바로 그 점이 요즘 시장에서 원하는 답이 아닌가 싶은데요. 네.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뉴파워 플라즈마의 가장 큰 핵심은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관련된 쪽에서도 잘한다. 이게 첫 번째 단서 같고요.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박막 공정, 식각 공정 쪽에서 나오는 핵심 부품인데 특히 이제 박막 공정 쪽에서 앞서 대표님 얘기하셨듯이 부산물을 좀 제거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플라즈마 클리닝이라고 하는 핵심 모듈이 RPG라고 합니다. 네. 근데 이쪽이 세계 두 번째, 그리고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위를 충분히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게다가 말씀하셨듯이
현대차와 한국 화이바가 이제 비정형 수소 연료 탱크를 개발하는데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 화면은 아니고요. 보면 이제 연료 탱크가 네. 동그랗게 생기지가 않았습니다. 네네. 네. 그런가요? 네. 그러면? 이번에 개발하는 거는 약간 구불구불하게 보이면서 어디에도 적용이 가능하다.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. 근데 이 한국 화이바에 대한 지분을 62% 갖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지분 가치가 부각되는데 앞서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이제 폴더블 폰 개화와 함께 도우인시스죠. 네네. 이쪽의 지분을 한 7.8% 갖고 있고요. 이 도우인시스에 납품하는 삼원증공이라는 회사를 또 75%를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분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저기 신사업과 관련된 부분들 많이 한다라고 관점 쪽이 더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 게 실적 같습니다. 네네. 상반기 영업이익이 124억이 나왔는데 작년 한 해 수치의 113%까지 이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네, 상반기에만요? 그렇죠. 그러면 이제 올해 작년 대비해서 거의 뭐 두 배 이상은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깔려있다고 보게 되면 본업도 잘한다.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뉴 파워 플라즈마 본업, 이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장비뿐만 아니라 이 수소와 엮여 있으면서 수소와 관련된 좋은 퍼포먼스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실적도 따라오고 있습니다. 상반기에만 뭐 벌써 작년 한 해 동안의 실적을 능가하는 좋은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금요일에 23% 가까이 상승세를 보여줬던 뉴 파워 플라즈마 과연 오늘도 이런 모멘텀을 받아서 상승할 수 있을지 두 분은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. 오늘 시장에서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